지금부터 4월 4일 저녁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전장의 영웅들. 안녕하세요. 전쟁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인류를 끊임없이 괴롭힌 재난 중 하나입니다. 이 재난은 인류가 탄생하고 나서 뗄 수 없을 정도로 일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재난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을 구한 영웅들이 있는데요. 그 영웅들의 생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전장의 영웅들, 진행을 맡은 박성재라고 합니다. 숨죽여 do it now.
전황 브리핑. 시간이 된 것 같아. 오늘 소개해드릴 전쟁은 미국 독립전쟁입니다. 미국 독립전쟁은 1775년부터 1783년까지 이어졌던 전쟁으로 영국 제국과 아메리카 이주민들 사이의 대립과 충돌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충돌이 일어난 이유는 영국의 경제적 제재 때문인데요. 미국 독립전쟁이 일어나기 이전 미국에서는 프랑스 인디언 전쟁이 일어났었어요. 이때 북미 식민지인들과 영국 본토인들은 프랑스에 맞서 싸웠고 승리했어요. 하지만 이 전쟁을 벌인다고 영국은 재정적 부담을 심하게 안게 되었어요. 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이 전쟁에서 영국이 사용한 장비는 6,500만 파운드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이 금액을 현재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약 862조 4,1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표면적으로 식민지인과 인디언 사이의 충돌이었기 때문에 1763년 포고문이 발표됩니다. 이 포고문의 내용은 미국 식민지인들이 에팔레치아 산맥 서쪽으로의 확장을 막는 것이 그 내용이었어요. 때문에 미개척지를 개척하면 땅을 얻을 수 있던 대중들에게 반영 감정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또 영국 위에는 전쟁으로의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두 개의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그 두 개의 법의 이름은 설탕조례와 인지조례입니다. 이 두 법의 내용은 미국에 유통되는 모든 설탕과 종이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에요. 특히 인지조례는 종이에 약 60원의 세금을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법은 식민지인들의 격렬한 반대로 폐지되었지만 식민지인들의 불만은 쌓일만 같습니다. 그 후 1770년 일어난 보스턴 학살 사건으로 소수 세력이던 독립파들이 대표 세력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이후 식민지인들과 영국 본토인의 갈등은 보스턴 차 사건으로 폭발했고 영국이 보스턴이 위치한 매사추세츠의 자치권을 박탈하고 미국의 영국군을 파견하면서 미국과 영국의 전쟁은 불이 올랐습니다. 그 후 1775년 4월 19일 보스턴에서 첫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그 전투의 이름은 렉싱턴 콩코드 전투입니다. 당시 영국군과 식민지인 미국의 군대인 대륙군 사이의 차이는 엄청났습니다. 당시 보스턴에는 4개의 연대가 보스턴 시내를 장악하고 있었고 대륙군의 대부분은 영국에게서 자신의 도시를 지키기 위해 결성된 민병대가 전부였어요. 보스턴의 영국군 사령관 토마스 게이지 장군은 보스턴에서 18마일 떨어진 콩코드에 많은 양의 탄약이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1,000명의 병력을 이끌어서 민병대의 무기창고를 제압해 민병대를 무장해체시키려고 시도했습니다. 영국군은 민병대의 무기창고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지만 콩코드 근처 노스브릿지에서 민병대에게 밀려 보스턴으로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국군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놀란 민병대는 각 지역의 민병대를 하나로 묶어서 대륙군을 창설했고 한 명의 장군을 총사령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폭풍전야 숨죽여 do it do it now 날 따라와 움직여 do it do it 시간이 거리 곳에 한 번씩
영웅의 탄생. 대륙군이 영국군의 공세에 맞서기 위해서 임명한 총사령관의 이름은 조지 워싱턴입니다. 그는 버지니아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안인 워싱턴 가문은 본래 영국의 워싱턴의 영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청교도 혁명 이후 왕당파였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영지를 몰수당했어요. 이후 그의 증조부는 미국 버지니아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조지 워싱턴이 11살일 때 그의 아버지가 질병으로 사망했고 그의 이복형인 로렌스가 가장이 되었어요. 로렌스는 버지니아 민병대의 지휘자였고 워싱턴은 그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군인에 대한 로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버지니아 민병대에 지원했고 대령의 계급으로 근무했어요. 1753년 조지 워싱턴은 오하이오 회사라는 개척회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파견되는데 이때 오하이오는 프랑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던 격전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와의 충돌을 대비해서 그는 영국군 소령 직위를 받게 되었고 그는 영국군에 입대했습니다. 1754년 그는 버지니아 이용군을 이끌고 프랑스 군대와 맞서서 참전했지만 그는 패배를 면치 못하고 프랑스군에게 항복했습니다. 이후 그는 미국 최초의 민병대인 버지니아 연대의 연대장으로 임명되었고 10개월 동안 인디언과 20번의 전투를 벌였지만 병력의 3분의 1을 잃을 정도로 많은 패배를 겪었습니다. 이후 그는 미국 독립전쟁에서 독립군의 총사령관을 맡게 되는데 이때도 그는 연전연패였습니다. 그 이유는 워싱턴이 총사령관 임무는 처음 맞는 심참이었고 초기 대륙군은 당시 영국군의 보수를 맞는 보조병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들이 그동안 맞서 싸웠던 상대는 그들과 비슷한 처지였던 프랑스 식민지군이나 인디언으로 영국군같이 고도화된 선진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대륙군에서 그는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기 위한 많은 공작들에도 시달렸습니다. 대륙군은 영국군들에게 처참하게 당하고 있었지만 불리한 전황을 반전시키는 전투가 하나 일어납니다. 그 전투는 바로 트렌턴 전투입니다. 1776년 늦가을 조지 워싱턴의 대륙군은 영국군에게 연전연패하면서 델라웨어 강으로 퇴각했습니다. 대륙군은 영국군의 추격을 받았지만 그래도 델라웨어 강 건너편 펜실베니아로 퇴각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대륙군 병사는 거듭된 패배로 사기가 저하되었고 1776년 12월 31일이 지나면 복무기한이 만료되어서 집으로 돌아갈 병사들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복무기한을 연장할 의향이 있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고 전황을 바꾸지 못한다면 대륙군은 완전히 붕괴될 위기에 처했어요. 그러던 중 12월 25일 조지 워싱턴은 장교들에게 트렌턴에 있는 해센 수비대를 기습 공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첩보원에게 적군의 기강이 해이졌다는 정보를 얻게 되었기 때문에 이 전투를 기획하게 됩니다. 워싱턴은 새 지점에서 강에 건너기로 결정했고 12월 26일 새벽에 작전을 개시합니다. 이 전투는 승리했고
이 승리로 인해 대륙군들의 대부분이 무기한 연장에 동의하게 되어 대륙군의 붕괴를 막았습니다. 이후 전쟁은 소모전의 양상을 띠었고 대륙군의 선전으로 프랑스와 네덜란드 등의 국가들도 미국의 지원을 시작해가지고 영국군들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781년 요크타운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영국군은 최후의 거점을 빼앗김과 동시에 영국의 주력군이 격파되었기 때문에 전쟁은 사실상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2년 뒤 미국은 독립하게 되었고 조지 워싱턴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서 미국이라는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전 세계 최초의 대통령으로 미국의 국민들 또한 그가 종신집권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정한 힘은 그 힘을 버리는 것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을 남기며 8년의 임기 끝에 퇴임했고 대통령제가 성공적으로 돌아가는 기반을 남기는 업적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사람 흥미가 생기고 뻔하디 뻔한 말들을 주고받아 서로 눈치를 채고 있는 타이밍에 용기 내 하는 취중 고백 끼워 맞추듯 취밀고 유아꺼 야라 부르던 너가 자기가 돼도 너무나 익숙한 장면 같아 반복되는 데자뷰 너도 웃기잖아 이거 좀 잖아 소설 속에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처럼 언제나 같은 프로세스 딱 그 정도 뜨거웠다 식는 연애 해온도 항상 그려왔기에 함부로 치지도 못하는 설레발 근데 이상해 좀 잘못된 듯해 다 설레고 조급해 평소처럼 또 머물다 가는 순간의 감정일까 아니 혹시 이번엔 다를까 Baby I gotta go 나 반복에 반복이더라도 다시 제자리로 온 내 때 날 들었다 넣었다 하는 너 보통이 아닌 girl Oh boy 너의 행동 말투나 표정 이상형과 달라도 자꾸 끌리는데 어쩌겠어 날 들었다 넣었다 하는 너 보통이 아닌 girl I can feel it I 새로운 사랑 초반의 설렘 뻔하디 뻔한 애칭도 붙여주고 종일 붙잡고 있는 핸드폰 속엔 끊기지 않는 문자들 끼어 맞췄던 것이 좋아질 걸 무의식 중 자연스레 날 자기라 부르는 모습들이 어딘가 익숙해 반복되는 데서 저 맞은편에서 보인 너의 모습 so beautiful 나는 분명 너가 좋은데 이상하게 걱정이 돼 내가 걱정이 돼 그러다 사랑이 정이 돼 어떻게 사람 마음이 하루 아침에 정이 돼 But 이번엔 달라 좀 잘못된 듯해 더 커지고 조급해 평소처럼 또 머물다 가는 순간의 감정일까 아님 혹시 hey, Baby I gotta go 나 반복에 반복이더라도 다시 제자리로 온 내 뜻 I don't give up 날 들었다 넣었다 하는 너 보통이 아닌 girl I'm 말이야 이건 너 변할까봐 혼자 먼저 하는 자기 방어 같은 거야 그러니 나와 같을 거라고 말해줘 어린애같이 유치한 날 달래줘 Baby I gotta go 나 반복에 반복이더라도 다시 제자리로 온 내 뜻 I don't give up 날 들었다 넣었다 하는 너 보통이 아닌 girl
아쉽지만 오늘의 전장의 영웅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전장의 영웅들, 기술의 유정의 제작 및 진행의 박성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구 여러분, 여기는 호출부호 A, B, S 한국항공대학교 방송국입니다. 저희 ABS는 대학 언론 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학생들의 정서전화와 면학풍토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정의와 자유, 진리를 향한 황대인의 대변자로서 자유언론의 자세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ABS에서는 성실한 방송, 책임있는 방송, 봉사하는 방송을 모토로 하구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무심히 지나쳐버릴 캠퍼스 내 아름다운 선율과 맑은 목소리로 생활 속에 숨어있는 멋과 맛을 함께 느끼도록 저희 ABS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4월 4일 저녁 정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캠퍼스를 지키는 우리의 소리 A, B, S 여기는 한국항공대학교 방송국이었습니다.